플러스 2도 나오는데 이제 뭐 작별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자. 아리케이드 A 줘야 될것 같... S 바리케이드 뭐 1막에서 먹든 2막 3막에서 먹든 어쨌든 아이언클래드는 방어 돌릴 수단이 많고 무감각 같은 게 굉장히 방어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방어도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다. 근데 S 주기에 솔직히 조금 애매한 건 있는 거 같네요. 바리케이드가 없이도 이제 난관기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역시나 제일 잘 활용하려면 참호랑 같이 쓰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무적이나 그 시기 그 이상단추 이런 것도 괜찮죠. 분노는 피해량도 준수하고 초반에 이제 보초기 잡기 전에 집으면 아주 좋죠. 보초기나 뭐 라가블린 뭐 그리고 후반에 이제 아이언클래드한테 필요한 그 소멸 장작으로도 쓸수 있고 물론 소멸 장작으로 쓰기에는 다른 카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공격 카드가 보이니까 일단 공격 카드부터 같이 해볼까? 같은 역할로 하면은 더 비교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PNP 같은 경우엔 이제 좀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있으면은 죽는 거는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BP는 대체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 카드. BP 대체할 만한 카드가 격돌 정도인데, 격돌은 이제 등반가의 골칫거리가 생기는 십몇 승선부터는 에바지. 그래서 격돌은 뭐 C나 D 줘야 될것 같고, D는 일단 디펙트 같으니까 냅둬보고. 그래서 0코를 만들면 뭐가 좋냐? 이도류 연계가 되고, 아이언클래드는 힘을 얻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힘 배율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 격돌은 이제 등반가 골칫거리 들어오고 나면 거의 쓸일 없는데 가끔씩 집어서 써보면은 활용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좋은 카드라고는 못하지. 전투 장비. 전투 장비는 이제 병번제물 같이 이렇게 드로 많이 볼수 있을 때 전투 최면 같은 거 있을 때는 강화 눌러볼 만하고 전투 최면 제물 이런 거 없을 때는 굳이 강화 안 해도 쓸만합니다. 이거 강화해서 핸드카드 강화 카드로 바꾸면 기분은 좋지만 사실상 보스 전투 같은 거 아니라 일반 전투면은 대기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강화된 카드들 다 노는 거고 전투 장비를 강화하느라 강화 자원을 소모한 거기 때문에 전장 강화는 그렇게 꼭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투 최면이나 재물 같은 게 있으면 충분히 강화를 고려할 만하죠. 카드를 많이 뽑았다는 건 그만큼 대기 한 바퀴 도는 시간도 빨라진다는 얘기고. 재물이나 전투 최면을 S에 주고 싶은 게 얘가 드로가 없습니다. 어둠의 퐁이 더 좋으니까 이거는 A로 내릴까? 그러면 이것도 좀 B로 내리자. 이런 거는 대체가 안 돼요. 재물이나 어포 같은 거는 아이언클래드 카드풀 중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껏 해봐야 이제 아클 드로우에 잔혹성 진화 이렇게 놓고 볼수 있겠네요. 진화는 이제
난관 극복이랑 같이 쓰기엔 좋은데. 이 친구 방어도를 씹어얻고 버린 더미에 부상 2장을 넣는 거. 그래서 얘는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화랑 쓰기 좋지만, 얘가 아닌 다른 상태 이상 카드들은 뽑을 카드 더미에 넣기 때문에 진화랑 연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화를 높은 티어에 주기가 좀 어렵다. 잔혹성 같은 경우에 분명 성능이 좋지만 체력을 회복할 수단이 없으면 부담스럽죠. 자가형성 점토 맞았을 때 방어도 주는 거나, 이제 파열, 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힘 오르는 카드, 이런 거 있을 때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머리 양아리 이럴 것도. 불타는 조약은 이제 어둠의 포옹 발동시킬 땐 좋은데, 범용성이 좀 떨어지죠. 타락이 있을 때는 좋아요. 타락 있을 때0 에너지로 쓰면 좋은데, 이거 1코스트 주고 정직하게 쓰기에는 카드는 꼴랑 2장밖에 안 뽑으면서 핸드 하나 소멸까지 시키고 밸류가 너무 떨어짐. 소멸 시너지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카드가 될수 있는데. 야, 또 비줘야겠다. 약간 그거야. 이긴 게임에 등장해서 약간, 그런 카드. 전투 체면은 이제 세장 뽑고 카드를 뽑을 수 없는데, 그 오렌지 알약 같은 거랑 연계할 수 있고, 초반에 먹어놓으면 정말 든든하죠. 후반에는 살짝 짐이 될수 있는 카드, 어둠의 포옹 드롭을 막기 때문에. 그래도 후반에 짐이 된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초반에 뜨면 필수 픽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강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기본 카드니까 할 것도 없다. 광폭화 취약에 걸립니다. 턴 시작 시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쓰죠. 만약에 알약이나 인공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취약을 안 받을 수 있거나, 강화된 채로 뜨면은 은근히 있을 만한데, 만약에 룬 피라미드 있고 강화된 상태라면은 웬만하면 먹어야겠죠. 이게 몬스터가 공격을 안 하는 턴이 있기 때문에, 방어돼 있으면 공격 안 하는 턴에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는 카드이나, 사혈이나 혈안 같은 카드가 조금 더 쓰기 편하다. 어디 갔냐? 사혈과 혈안, 2에너지 소멸, 1코, 0에너지? 이거 2, 3에너지인데 버프 전이네.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소멸 시너지, 얘는 이제 자가 피해 시너지, 그 차이죠. 뭘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얘네들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아이언클래드는 고에너지 고성능 카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둘중 하나 집어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몽디. 체력이 낮은 적을 빨리 처치해서 전투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거의 스네코용이라고 봐야.
요라인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다. 몸박도 C 줘야 되지 않나? 몸박을 쓰는 덱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쓸데없이 고평가돼 있는 카드. 일단 몸박은 강화돼 있으면 쓸만하고, 아까 이런 거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0 에너지는 1 에너지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잃고 난게 아니라 요런 카드가 있고 바리케이드 같은 거 있을 때 몸박이 강화돼 있으면 좋죠. 요 라인 줘도 될것 같은데. 15승천까지는 그냥 몸박 써도 됐었는데. 액트2만 가도 손상 엄청 많고 해가지고. 대학살은 집어서 바로 20댐 줄수 있는 좋은 카드긴 하지만, 강타 대학살 이런 것 때문에 매우 빡치는 카드이다. 1막에 떴으면 집어서 강화해서 엘리트 잡아서 유물 파밍하는 정도? 딱 그런 느낌? 후반에는 이제 휘발성이라 소멸 시너지 봐준다는 정도. 절단 A 줘야 될지 B 줘야 될지. 절단이랑 소용돌이가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같이 놓고 보자. 아, 카드가 겁나 많네. 빨리빨리 해야겠다. 자, 이렇게 4개가 아이언클래드 광역 공격 카드인데, 화형은 당연히 S 줘야 될것 같고, 요거 하나, 이거 만약에 1막에서 떴다? 매우 승률이 높은 런. 그냥 강화 찍고 1막, 2막 엘리트 다 패다 보면은 유불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용돌이는 이제 벌단보다 조금 상황을 많이 타는 카드. 소용돌이를 잘 쓰려면 뭐 힘이 있거나 에너지 펌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케미컬 X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1코 5딜이라서 엄청 약하죠. 이것저것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근데 강화하면 이제 또 괜찮지. 강화하면 이제 벌레나 그렘린 같은 거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83, 24댐인데 그 빡친 그렘린이 한 25가 될 때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거 대비가 된다. 그래서 강화가 좀 필요한 카드, 아니면 힘을 얻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로 에너지를 얻는다, 좀 상황 타는 카드. 그런데 이제 절단은 상황을 좀덜 타는 카드. 썬더클랩 이거 써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잘안 쓰지. 잘안 쓰지만 취약 딜뽕 계산해보면은 엄청 센 카드 맞으니까 기회 되면은 써보는 걸 추천. 이중 타격이 있단 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이거 타격용 인형 아니면 집을 일 없음. 야, 2코짜리 공카를 쓰지 이걸 왜 씀. 완타가 더 좋아. 완타는 이제 완타덱 쓰는 용도가 아니고 후반에 쓰다가
버티는 정도. 그래서 그렇지 나는 나중에 타격 치우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런 거보다 좋을 때가 있음. 이게 내 티어는 낮게 줬는데 대학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타 대학살 있던 거 잡히면 답 없는데, 완타는 그런 것도 없고, 강화해 놓으면 이거 강화 빨도 엄청 잘 받아가지고 되게 셉니다. 써보면. 근데 이제 나 완타 덱 할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초반에 빼다 버리는 공카용으로 쓰면은 충분히 좋습니다. 클로스라인 평가가 좀 박하던데, 이거 전에 Q&A 받았을 때도 클로스라인 질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약화가 좋고 후반에 가면은 더 좋고, 클로스라인 자주 쓰는 편인데 이제 좀 피해량이 낮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약화 좋은 거는 사일런트 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집어서 강화도 할만한. 어퍼컷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도 어퍼컷이 좀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어퍼컷은 이제 집었다면은 뭐 거의 필수 강화 하는 편이죠. 그리고 어퍼컷도 이제 충격파가 있으면 취향 약화를 3턴, 5턴이나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S조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대개 한 장 정도는 꼭 들어가는 대격파. 그래서 어퍼컷 아래 단계에 클로스라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향 약화 3턴, 5턴 걸 수 있는데 아이언클래드는 보통 타락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타락 쓰면은 걸을 이유가 없고, 내가 밸류가 음아음아합니다. 계산해보면은. 그렇다고 막 1막에 찌끄레기 잡아야 될 때 그럴 때 집는 건 아니고, 후반에 이제 소멸 시너지 좀 갖춰지고 그럴 때 들어가는 느낌? 연소. 연소 이거 하나 집어놓으면은 딜량 엄청나서 자주 쓰는 편인데, 이거 체력 깎이는 것도 진짜 무시 못하죠. 그래서 C줄 정도는 아닌가? B를 줘야 되나? 턴 종료 시 1뎀 맞고 적전체 5뎀. 쉐 이런 거 잡을 때 엄청 좋음. 쉐는 공격 피해 절반이나, 두 배 하면은 거의 10뎀 가치가 있어. 불풍기는 저거보다 좀 낮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위치에 주면 되지 않을지. 상태 이상을 뽑을 때 6 피해 줍니다. 인데 일단 상태 이상을 넣는 적도 많고, 등반자의 골칫거리로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시줘야겠다. 너무 쓸 기회가 없다. 난관 진화 갖춰졌다? 그때 들어가는 느낌? 아니면 난관 있으면? 아이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연소랑 비슷한데 두고 싶네. 둘 다 내릴까, 둘 다 올릴까? 이렇게 보니까 얘도 내리고 싶네. 씨. 셋이 같이 있어라. 얘도 내려야겠다. 진화는 근데 산막에서 뜨면은 좋은 것 같고, 상태 이상 넣는 적들이 좀 후반에 있다 보니까 보스가 육각령 슬라임 뭐 이런 거면은 넣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도 얘네보다는 더 줘도 될것 같음, 지론. 드로지나, 드로잖아. 드로가 이제 아크리 약점인데. 타락은 S 줘야지. 아크레 알파이자 오메가. 신. 악형은 어디 줘야 될까? 발이랑 좀 비슷하게 주면 되지 않나? 너무 후하게 줬나? 파리 등급 줘도 될것 같은데. 악형의 장점은 카드 파밍을 덜 해도 된다는 거지. 덱 파워가 금방 세지면 그만큼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뭐 발화 쓰고 약분 쓰고 뭐 개생쇼 하는 거보다 악마 영상 딸깍하면 끝인데. 이거 일단 아크는 소멸 시너지 있으면 높게 쳐줘야지. 특히 심장 패턴을 카운터할 수 있는 점이 좋고, 뱀식물 쉐 활책 등등 쓸 때는 많은데, 일단 그 소멸 시너지 없으면은 조금 고민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안 넣는 걸 고려해 볼 만하고. 근데 결국에 아크리 소멸 시너지 안 쓰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심장전에서 특히 좋아서. 그 심장전 팁이라면 팁인데, 심장이 힘 올려서 만약에 힘2 됐으면은 그거 0까지 깎아 놓으면 다음에 힘 올랐을 때도 뭐라 설명해야 되지? 만약에 심장이 힘 0일 때2 곱하기 15, 힘 2일 때4 곱하기 15, 힘 4일 때6 곱하기 15 이럴 때 2단계에서 여기서 무장해제 쓰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음 패턴까지도 힘이 깎인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해당 안 됨. 여기서 만약에 힘 마이너스 2로 만들어서 0 곱하기 15 만들어놔도 다음 패턴에서는 멀쩡히 뭐힘 마이너스 100 만들어가지고 0 곱하기 15 만들어도 다음 힘까지는 올라오지만, 요런 경우에서는 2를 0으로 만들면 이게 2가 된다. 연사 거의 쓸일 없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없어. 굳이 활용도 찾는다면은 연사 드롭킥이나 뭐 연사 대학살, 연사 화형 이런 건데. 아크리 드로랑 에너지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가지고 좀 대군형이 경직된 타입이라. 룬피 같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룬피가 좋은 거고. 덱 컨트롤이 잘 되면 분명 좋은 카드지만, 아크는 덱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지.
B줄까 C줄까? 이런 것을 시간에 파워카드나 쓰는 게 아클 운영이긴 하지. 드롭킥. 드롭킥은 좋은 카드라기보다는 그냥 무한 드롭킥 할 때 쓴다. 그리고 무한 각이 아이언클레드는 소멸이 많아서 무한 각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C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한 각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좀 적극적으로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클 무한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옴. 각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음. 이도류 약간 악몽 같은 느낌인데 밸류 뻥튀기 아주 잘 되는 카드인데, 근데 싸일 금만은 밸류가 낮으니까 악몽이 좋은 거지. 아클은 뭐 악마의 영상 하나 딸깍하면은 밸류 끝나는데 굳이 이도류를 쓸 상황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 이제 아신 이도류 같은 거, 그리고 뭐 무감각 이도류 같은 거에서 바리케이드 올리거나 이도류 포식으로 피뻥을 엄청나게 한다든가, 연사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게 파워카드 복제한다는 점에서 좀 대체 불가능한 위치가 있으니까 A정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모는 아무리 줘도 C나 B? B 이상은 절대 못 준다. 이거 집을 일이 거의 없다. 만약에 도갈 있고 발이 있다? 아니면 일단 발이 있으면은 집을 만함. 발이 있으면 집을 만하지만서도 발이가 있을 때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맞다 그. 사모는 이제 바리가 거의 필요하고, 바리 아닐 때도 이제 다른 카드 다 태운 다음에 요런 걸로 한 턴에 두 번씩 쓰면은 바리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긴 한데 너무 한정적으로 좋고 평소에는 쓸 일이 없음. 그래도 쓰레기는 아니니까 씨를 주자. 요거는 이제 소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소멸을 두 번 트리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용 가치가 있다. 특히 타락과 어둠의 포옹이 조합돼 있으면 그럴 때 쓰기 좋다. 호식 기본 데미지도 준수하고, 계속 말하는 거지만 소멸을 트리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체력을 올려준다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다. 지옥불. 그렇게 좋아서 관장하는 소멸 트리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요런 애들 위주로 들고 엘리트를 조합하면서 유물 파밍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거 아크리 드로가 많이 없어가지고 쓰려면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몸풀기가 좋을 때가 뭡니까? 핸드에 이제 많은 공격 카드들이 있을 때. 요거랑 마찬가지다. 요거랑 요거를 보면 이제 비슷한 카드죠. 공격 카드당 이제 힘 이식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건 공격 카드당 방어도를 줄수 있는 건데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격분을 훨씬 높게 쳐줄 만한 게 얘는 손상을 안 받아. 그 이막 가서 바인 곡물드 있다는 거 나왔을 때얘 만약에 강화돼 있으면은 공격도 공격대로 하면서 0 에너지라서 에너지도 안 먹으면서 손상 영향 안 받고 방어도도 얻을 수 있다. 무한 드롭킥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있으면 좋다. 얘는 이제 인공물이나 몸풀기 한돌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이는 상황이죠. 아이언 클레드가 그 드로가 경직돼 있고 복구 카드 많고 그래가지고 좀 캐릭터를 잘못 만난 그런 카드? 깡방어 자체도 좋고 딜템포도 안재춘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 A를 줘도 될것 같은데. 유갑이랑 흘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라. 흘내 어디 갔냐? 요렇게 좀 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얘는 소멸 트리거 시킬 수 있고 기본 방어도가 높고 얘는 아주 소중한 자본인 카드 한 장을 뽑을 수 있고 방어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주 높다. 얘는 소멸 트리거를 할수 있고 아이언 클레드 카드 중에 얼마 안 되게 공격 카드를 지워줄 수 있다. 스킬 카드는 기사회생 같은 걸로 지우고 타락으로 줄수 있는데 카드를 따로 지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소멸을 트리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 이것도 이제 내리 말했던 소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카드인데 요거는 씨 줘야겠다. 일단 파괴의 장점은 템포를 안 늦춘다는 거지. 이게 들어가더라도 내 덱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멸 시너지도 봐줄 수 있어. 이제 박치기 파괴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죠. 박치기를 B 줄지 C 줄지 모르겠네. 이거는 반대지. 얘는 덱 흘러가는 속도를 안 늦추는데 얘는 덱 흘러가는 속도를 늦춘단 말이야. 광란 같은 거랑 쓰기에는 괜찮은데 후반에 좀 그러니까 원치 않을 때가 있음. 이 카드가 카드를 올리기 원치 않을 때가 있어. 이런 거랑 이제 전투의 암성 같은 거랑도 같이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카드죠. 전투의 암성. 노강은 거의 쓰레기에 가깝긴 한데 아이언클레드에 얼마 안 되는 백 컨트롤 카드라는 점이 마음에 드는군. 뭐? 검. 네, 모검 좀 요즘에 호감임이었지. 전엔 개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일단 힘을 올리는 전략에서는 적을 빠르게 죽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기본 데미지 14가 좀 낮긴 하지만
못쓸 정도가 아니다. 이거 기본템 14면은 완타가 더 세거든요? 이제 16이야. 그래서 기본 데미지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못쓸 정도도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약분 하나 하면은 대검 딜 든든하고 취약 걸고 힘 올리고 대검 때리고 약간 기본적인 운영일 수 있다. 혈류 이거 A 줘야 될지 B 줘야 될지 애매하네. 이거 버프 먹어서 체력을 2읽고 15 데미지, 20 데미지를 주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그러니까 체력을 아끼는 카드야. 이거 체력을 2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력 막몇10 잃을 거 응? 2 읽고 넘어가는 거지. 체력을 안 잃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가 피해도 트리거할 수 있다. 그 정도겠네요. 근데 이거 체력 2 잃는 거 자체가 아프긴 아파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돼요. 무적 S 줘야 되지 않나? 뭐 이거 안 좋은 이유가 있나? 무적 아님. 얘도 이제 소멸 트리거 하는 정도. 밟아. 약분이랑 같이 보자. 단돌도 같이 보자.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삼았습니다. 상대가 공격한다면 힘을 두 배로 만듭니다. 이 중에서 한 개돌파가 제일 별로지. 뭐힘 그냥 3, 4만 있어도 때려잡는데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돌파를 쓰는 이유? 사신으로 피 빨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힘 배율 카드를 쓰는 대신 한도를 쓰거나 아니면 이것도 소멸 트리거 할수 있어. 얘는 강화 안 되면 소멸 트리거 돼서 오히려 좋아. 저는 한계돌파 거의 강화 안 하는 편인데 꼭 필요한 때는 강화하는데 아니면은 굳이 강화를 안 해요. 강화하면 소멸 트리거 할수 있고 그리고 힘 얻고 두배 만들면 거진 클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두번 쓰는 것도 어렵고 뭐 박식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래서 한계 돌파를 좀 낮은 곳에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약분이랑 발화랑 또이긴 한데 발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역할이 다르지. 얘는 장기전에서 계속 쓸수 있고, 얘는 단기전에서 쓰기 좋고, 얘는 이제 타이밍 안 맞게 잡혀버리면 쓰레기 되니까.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돌이랑 붙여서 쓸 수도 있죠. 그래도 얘도 A 줘야 되려나? 잘 모르겠군. 이것도 이제 0 에너지로 소멸을 트리거 할수 있다. 너 D가라 그냥. 짱 난다. 얘뭐 이쁘다고 C 줬지? 클래시라서 C 줬나? 그럼 얘네 F 줘야겠네, 박시는. 설파 좀 구리긴 한데 얘들이랑은 다르지. 이 급은 아니지. 불격을 C 줘야 될지 D 줘야 될지 뭐 얘네들 등급은 아닌 것 같다. C 줘야겠다. 불격은 거의 예능용이긴 한데 이거 그래도 나름 쓸만함. 쓰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불격이 쓸만해지는 게 거의 한 4강 정도 돼야 쓸만하죠. 1강이 16딜, 2강이 21딜? 3강이 27딜인가? 템포 빠르게 강한 공격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장점임. 저거는 방어도를 얻을 때 5데미지, 7데미지. 이거 무감각이랑 쓰면 맞돌이죠. 타격감도 굉장히 좋은. 네, 요런 애들 등급이랑 같이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을 때 쓰는데, 그게 그 상황이 좀 범용적이지는 않음. 범용성 따지면은 얘는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오라인은 아니지. 근데 얘가 저점은 높은데 고점이 없어서 딱그 정도 위치 카드. 이거 이마에 아까도 말했는데 손상 늘게 많아가지고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써보면 든든함. 근데 얘가 너무 좋아서 얘를 쓸 일이 별로 없음. 무감각 딸깍 3, 4방어 얻는데 이거 얘는 심지어 등반자의 골칫거리 하나만 지워도 되는데. 포멜 타격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언클레드한테 귀한 카드 한 장을 주기 때문에 높은 티어를 줄수 있다. 연타도 소멸 트리거 하면서 발화로 힘 4배나 받을 수 있는 카드. 이제 연타보다 구린 부칼은 C를 줘야겠지. 얘는 3대 때리고, 얘는 4대 때리고, 얘는 단일 타겟이고, 소멸 트리거하고, 얘는 랜덤 타겟이고. 어쩌다 보니 대검을 더 높게 줬네. 나 예전에는 부카를 더 높게 주고 대검을 낮게 줬었는데, 이게 9딜이고 14딜이어서 부카이 훨씬 세긴 센데, 이게 힘이 좀 생기면은 어차피 힘이 모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뭐 거인의 머리 이런 전투에서는 힘이 모자라겠지만 일반적인 전투에서 힘이 그렇게 모자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딜 남기는 거보다 이런 게 약간 좀더 대기 예쁘게 나오는 느낌. 요 라인은 못 주겠고 한 단계 올려줘야겠다. 광란은 굳이 강화하는 거는 말리고 싶고, 어차피 이거 두번쓸 일도 없고, 강화 안 해도 충분히 셉니다. 두번 쓰면 박치기랑 같이 쓸수 있어요. 연사랑 같이 쓸수 있고. 이 얘네들보다는 훨씬 좋음. 얘는 A 아니면 S 줘야 될것 같은데. 그때 힘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서. 에이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등반하다가 사신 뜬다? 그러면 못 참을 것 같긴 함. 이거 집어넣으면은 아카베코 하나 뜨면은 맛돌인데. 아카베코 사신 치트키인데. 나 S 줄까?
다른 쟁쟁한 라인에 살짝 밀리지만 체력을 회복한다는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요 라인 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연계 많이 하면 쓸만함. 파열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이언클래드 힘 올리는 수단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좀 높은 티어를 줘도 되지 않나. 그리고 고통 파열 맛있거든요. 24회생은 S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A로 합시다. 일단 상태 이상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고 그 사용감도 좋다. 핸드 다 태우는 그 맛이 너무 좋아. 아 이거 A 줘야 되나? B 줘야 되나? 아니 B는 아닌 것 같다. 애도 약점 많죠? 이런 거 없으면은 핸드 마르기 쉽고 이런 거 없으면은 방어도도 좀 모자랄 수 있고 그래도 뭐 A 정도 줍시다. 요렇게 해도 되지. 반짝인데 얘도 C 정도? 성능은 좋은데 성능은 좋은데 얘는 이제 밥상 다 차려놔야 됨. 밥상 다 차려놓은 다음에 베개 들어오는 애라서 그러니까 얘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는 없음. 얘는 불조약 있고 어포 있고 뭐 기사 있고 이런 거 다 챙겨놓은 다음에 나오면은 아싸 개꿀 하면서 집는 느낌. 뭐 타락 있고 어포 있다 이럴 때 타락 어포 있는데 감시병 뜬다? 아싸 개꿀 하면서 먹는 거지. 얘는 이제 기사회생 때문에 별로죠. 둘 다 스킬을 소멸시키는 능력인데 얘는 2코라서 쓰기가 어렵다.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내려놓자. 얘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 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씩 조종을 해볼까? 너 S, 너 S, 너 S, 너 S, S. 아, 얘가 S 조금 아쉽긴 하네. 이도류도 B 정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A에 보낼 만한 애가 있을까? 공격 카드 급이 안 나눠지니까 몇 개를 A로 올릴까? 본멜 타격. 아, 크리 공격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캐릭터도 아니지 않나? 이거 쓸 수만 있다면 A가 맞겠다. 연타도 얘 칼 들고 있는데 칼 안 쓴.
공격 카드 너무 점수를 안 줬네. 근데 아크레 보면은 얘 그냥 방어도만 준내 올려가지고 가드만 올리는 애지. 아, 대학살 A 주자. 대학살이랑 PP도 A 주자. 혈류도 A 주자. B로 올릴 만한 공격 카드 있을까? 몽둥이 B 주자. 완타 좀 호감인데? 이게 완타 덱을 짜라는 뜻이 아님. 드롭킥 올려주자. 네, 요런 애들이랑 비빌 등급은 아니네. 그걸 믿었음. 드롭킥. 백엄 여기 줘버릴까? 백엄 왜 이렇게 호감됐지? 예전엔 싫어했는데. 신분 상승 대검. A가 너무 휑하니까 이런 것도 올려놓자. 발화랑 파열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발화를 좀더 미뤄야겠지? 포돌은 좀 별론 것 같음. 시에 떨굴 때 좋긴 한데. 강화 필요한 게좀 해봐요. 요런 애는 강화 없이 쓸수 있는데. 그럼 시에는 누가 잡아주지? 발굴은 오히려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려버릴까? 아니, 내 덱에 상태 이상 집어넣었잖아. 이 또라이 아님. 내려야겠다. 아니, 다시 올려. 티 냄새 난다. 대충 정리가 되는 느낌인가? 아, 나 근데 철파 겁나 안 쓰는데 이거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철파 쓴 적이 있나? 약간 철파 쓸 바에야 죽는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걸 짚고 구차하게 살 바에야 죽고 다시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잘안 써봐서 제대로 평가를 못 하겠군.
얘랑 얘는 불풍기 진화했을 때는 쓸만한데, 물론 좋진 않음. 그럼 뭐 정리가 되나 대충? 전장 위로 올려야겠다. 공격하듯 너무 많이 올렸나? 에, 몸박 비주자? 에이, 얘네 등급은 아닌 거 같네. 아, 몽디 내릴까? 아, 몽디. 아니야. 몽디 정도면 훌륭하지. 1막 몽디로 버티고 보스 보상에서 스네코 나오면 개꿀이라고. 기사 S? 근데 S는 너무 쟁쟁한데. 끝. 아, 뭐 이런 건 어차피 재미로만 봐야지. 내가 뭐 15. 어? 카드들의 모든 수치를 객관화해서 정리해서 매긴 티어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 얘왜 이렇게 오늘 이 카드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꼴받지? 이러면은 티어 내리는 거지. 뭐 아무튼 이제 슬더스 2 나오면은 슬더스 1 가평은 안할것 같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재미로 해봤습니다. 어이, 과몰입하지 말고 재미로만 보라고. 오늘 불격댁 등반했으면 불격이 A에 있었을 텐데. 하지만 죽었죠. 아이, 불격하다가 죽었잖아. 꼴 봤네. 불격 뒤 줘야겠는걸. 이런 느낌. 끝. 근데 궁금하긴 하네. 한 김에 보자, 잠깐만. 중티 어 나도 모든 게 완벽해야 하나. 아, 이거 했던 게 이제 2년 전이구만. 어느덧 벌써 2년 전에 카드 평가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고. 누가 깨말 못인지 결과가 알려줄 것이다. 재물, 무감각, 포식, 무적. 여기, 이때는 대학살 되게 좋아했네. 이때는 어둠의 포옹을 S 안 줬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죠. 저 때는 이제 전투 최면을 더 좋아했고, 지금은 어둠의 포옹을 더 좋아하고. 마리케이드 지옥불을 내려불었네. 네, 이거 보니까 나도 지옥불 내리고 싶네. 지옥불 S 정도는 좀뭐 아무튼 알화 사혈 혈안. 이때는 몽둥이 좋아했구만. 몽둥이 좋긴 해. 이때는 저것도 좋아했다. 난타.
지금은 난타 많이 내려불었어. 그리고 뭐 거미 위로 올라와 버렸어. 이때는 이제 자주 가끔 이렇게 해서 지금이랑 티어가 다른 게 있는 거 같네요. 지금은 그냥 카드 생긴 거 보고 정했지만, 내가 동티 철파. 금속화, 몸박. 뭐 비슷비슷하네. 이때나 지금이나 바뀐 거 있으면 이제 대검 정도. 뭐? 검 기사가 여기 있네. 근데 이거 자주 가끔 이렇게 분류해서 그런 것 같음. 특수한 경우. 이게 특수한 경우인 건 맞지? 거의 안 씀. 거의 안 씀은 이때나 지금이랑 똑같네.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네. 난 2시간 동안 뭘한 거지? 재밌잖아. 패치가 없으니까 안 바뀌었지. 끝.